헬렌 드라이덴의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종이로 인형 옷을 만들던 미국의 헬렌 드라이덴은 1920-30년대 성공적인 산업 디자이너였습니다. 취미로 패션 기사에 삽화를 그리다가 정식 미술 교육을 받았으나 풍경화는 전혀 관심 없었고 독학으로 패션 디자인과 일러스트에만 전념했죠. 큰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으나 아무런 기회가 없다가 보그 잡지의 새로운 경영진의 눈에 띄어 잡지 표지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보그 잡지의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답니다. 당시의 보그 표지는 사실적인 패션 표현보다는 상상을 담은 낭만적 이미지를 선호했는데 헬렌 드라이덴의 그림과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이후 그녀는 의상 디자인과 연극 무대 디자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아가 식기와 램프 등 산업 디자인에서부터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약을 했답니다.